오로에즈 트윈스는 외야부터 문성주, 박혜민, 홍창기가 뛰고요. 내야는 문보경, 오지환, 신민재, 오스틴 딘, 박동원, 손주영 선발 터수입니다. 한 경기 선발로 등판을 했습니다. 팀의 5선발을 맡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28일 삼성전에서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4사구 3개, 3진 3개를 기록했습니다. 주자 출발. 공 2루 갑니다. 2루에 송구 빗나가는 선발입니다. 홍창기가 3루로 행선지를 잡아왔습니다. 도루와 그리고 포수 실책이 나오면서 주자는 3루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오스틴과 풀카운트 승부. 이재하 바깥쪽 배트 큰 끝에 걸립니다. 유격수 1루 올라가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오스틴딘. 이런 외국인 타자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단한 허슬 플레이. 일단 원심은 세이브. 판독은 세이브입니다. 점수를 만들어내는 오스틴딘. 투아웃에 주자 1, 2루 부피치고 맞춥니다. 빠져나가는 타구예요. 1회 던져 3루 돌고 홈에 승부. 홈에서 세게 서호처럼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은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홈플레이트 위에서 나왔습니다. 문성주 선수의 비벽판도 실시하겠습니다. 출발과 함께 보겠습니다. 접은 팔 어깨에 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판정은 아웃. 본인의 스트라이크를 선택을 하지 않지만 오지환의 타구 1루를 비우고 데이비스 나오는데 공을 따라 뛰었어요. 실책으로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최근 박동원이 좋고요. 특히 어제 경기에서도 3안타 1타점을 기록했어요. 왼쪽 높게 멀리 가는 타구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실점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박동원이 두 점을 더 추가해줍니다. 3대0 LG 트윈스. 지금 스윙은 정말 멋있었어. 그렇죠. 8번 타자 문성률 투수 옆을 꿰뚫면서 베이스 맑고 굴절 외롭고 흐릅니다. 문성주가 2루 도전. 2루 한 번 두 번 흔들리면서 공을 던지지 못합니다. 김성욱이 더듬으면서 문성주가 2루까지 들어갑니다. 한 점을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 공창 2번 타자 서타석 못 맞는 공 득점. 중견 수척 짧은 타구 적시타. 2사 후에 홍창기가 추가 점수를 만들어줍니다. 3&1. 오, 무사 말로. 네. 다섯 개째 볼. 넉점의 리드. 다시 한번 스윙. 주심이 스윙을 인정했습니다. 박건우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손주영. 절대적으로 카운트를 앞서가고 있는 손주영. 직선타! 그리고 추가 아웃은 나오지 않습니다. 직선타가 나오면서 투아웃. 첫 타석도 잘 맞췄고요. 지금은 땅볼. 오지환 가까운 베이스. 무사만루의 위기를 스스로 벗어납니다. 시즌 2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손주영 투수입니다. 볼넷이에요. 여섯 개째 볼넷을 허용한. 깨끗하게 끝난다면은 뭐 5회에 올리고 안 올리고. 때링봉 이 타구가 2루로 가면서 더블플레이. 손주영의 투구수가 91개에서 멈춥니다. 교체가 됐어요. 예. 이지강 선수가 마운드 이어봤습니다. 이번 타자 권희동부터 상대를 하고 있는 이지강 투수입니다. 들어왔다는 판정이에요. ABS 존 모서리에 뒤통이에 딱 꽂히는 공입니다. 6월달 7월달 그렇죠? 이 정도 네. 지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구를 받아쳤는데 손아섭 선수가 신민재에 걸립니다. 와우. 우리의 팀원이다. 팀원 이원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땅볼 다시 한번 문보경이 이닝을 끝낸. 시즌 5개에 나와서 4.50 홀드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를 받아쳤는데 김주원의 타구도 내야에 높게 떴고요. 오지환이 잡아냅니다. 4안타에 그치고 있고요. 떨어지는 공 투수 잡지 못했고 신민재 빠르게 1루에 빠질 뻔한 공을 오스틴이 팔을 쭉 뻗어서 잡아줍니다.
왼쪽. 그러나 힘없는 타구 좌익수 머리 위. 투수나 포수는 정말 신경 쓰기. 오, 원바운드 볼 앞쪽. 박세혁이 공을 쫓는 사이에 원했던 2루에 들어가는 최승민 대주자입니다. 꼭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오스틴의 슬라이딩 어떻게들 느꼈는지. 선수들이 주자 3루 갑니다. 때린 타고 빠져나갑니다. 최승민은 걸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이 적시타를 뽑아내면서 그렇게 원했던 다섯 번째 점수를 만들어내는 LG입니다. 높은 공 경기 종료. 최종 점수 5-0. 끝까지 박빙의 승부를 연출했지만 LG가 길었던 NC전 6연패를 탈출합니다.